자, 김수현 씨, 지금 막 들어와셨어요. 자리에, 자리에. 예, 지금 귀엽게 또 화장실을 다녀오셨어요. 예, 우리 김수현 씨, 예, 지금 또 많은 선배분들이 아주 귀여운 표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예, 우리 카메라 앞에서 뭐 딱히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본투비, 예, 그냥 옵션으로 장착된 그 귀여운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뭐 배웠어요. 뭐 얼마 전에 못 배워. 金秀贤 狂放爱心可爱炸，宋慧乔宋仲基离婚后手同框。주실까요오른쪽도시선부탁드립니다흔들린연기를보여주셨던화림님어찌이리수줍어하시는이분들이척하면차기시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南韩演艺圈年度盛事第60届白想艺术大赏今日在首尔举办，红毯大咖云集。正在当兵的李道宪以破千万人次观赏的年度最卖电影《破木》入围最佳男新人，特地请假出席，以一身军装走红毯，全场最帅气。사랑하는우리아버지어머니동생그리고갈래강가을이그리고지연아너무고맙다我李白女士金秀贤放下刘海更通烟了。마지막네마지막포즈한번가시죠네카메라보시고요네엔딩포즈카메라보시면됩니다 真的是全场最可爱啦全场最受关注的绝对是宋仲基，他要跟离婚5年的前妻宋慧乔首度在颁奖典礼上同台。乔妹前男友李秉宪也现身红毯，今天根本是乔妹宇宙。